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터무니없게 들리고 어떤 분은 허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조언이나 도움을 청해보려고 글을 씁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귀신, 아니 악마가 숨어들어 있습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기분 탓이라고 치부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목숨이 달린 일인데다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있는 일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상냥하신 부모님과 틱틱대긴 하지만 착한 여동생, 그리고 귀여운 늦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이사 온 후부터 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상냥했던 엄마가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침 밥상을 다 엎어버리는 등 날카로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아빠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가족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빠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렸는데 2층에도 아빠가 있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확신한 저는 구마사제인 삼촌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삼촌, 아무래도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어젯밤에는 아빠가 두 명이었어요. 삼촌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저희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 다들 눈치는 챘을 겁니다. 이 집에 악마가 있어요. 힘들겠지만 서로를 교란시키는 말을 절대로 들어서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속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장인 거예요. 하지만 삼촌의 말이 무색하게도 끈끈한 사이였던 우리 가족에겐 점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인지 모든 상황들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점점 가족들은 예민해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 분노와 증오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미 집 안에 있어요. 지금은 누구의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아침엔 엄마가 낯선 눈빛으로 시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빠가 그러한 눈빛을 한 채 장도리를 들고 공격했고요.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막내마저 칼을 들고 휘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지쳐가며 서로 다투는 가족들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 똑같잖아. 대체 누가 악마인지 모르겠다고. 삼촌의 말로는 그 악마가 계속해서 가족들의 모습을 빌어 변신을 하고 저희를 해치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었습니다. 악마는 인간이 분노한 상태일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그 누가 침착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들에 동생들이 걱정돼서 여동생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모두 말했는데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언니도 어떻게 된 거야? 엄마나 아빠처럼? 다들 미친 것 같아. 이제는 누가 악마인지 진짜 가족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서 숨통이 조여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제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알리려는 저를 악마가 죽이려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다시 비명이 들리고 악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다음엔 널 찾아가서 산산히 찢어버릴 거야. 절대 믿지도 듣지도 마.